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자금융, 예, 요 파트를 보겠습니다. 여섯 문제 출제되는데요. 이 전자금융은 이제 그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교재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225페이지부터. 근데 그 225페이지 하기 전에, 그 왼편에 여러분 학습 개요가 있죠? 요건 좀 읽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 개요. 그 전자금융을 설명하고 있는데, 전자금융이란 은행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를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자동화 및 전자화를 구현한 것으로서, 예, 전자적 수단을 통해가지고 은행 업무, 증권, 보험, 지급결제 등을 거래처가 직접 이용하는 편리한 거래다. 이제 그 컴퓨터 통신 이런 게 이제 발전하면서 가능해진 거죠. 계속 봐볼까요? 전자금융거래 주요 수단으로는 이제 전화기를 이용하는 게 이제 텔레뱅킹이라 부르죠. 그다음 컴퓨터 또 통신망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인터넷 뱅킹. 거래 기업과 은행 간의 전산망을 이제 부가가치 통신망 또는 뭐 전용 회선을 연결해 가지고 예, 자금의 집중, 대량 자금의 이체 등을 처리하는 펌뱅킹. 예, 은행과 기업 사이에 또 이루어지는 걸 펌뱅킹이라고 부르고 휴대폰을 통한 무선 인터넷 접속, IC칩 장착, 그래서 이제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금융거래가 가능한 모바일 뱅킹. 그러니까 이제 전자금융 그러면 은행 업무, 뱅킹 업무를 처리하는데 텔레뱅킹도 있고 인터넷 뱅킹이 있고 또 펌뱅킹, 뭐 홈뱅킹 뭐 많이 있어요. 또 스쿨뱅킹, 모바일 뱅킹 뭐 이제 이런 것들 다루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우측에 가서 1절부터 봐볼게요. 전자금융의 개요, 전자금융의 의의. 예, 전자금융의 의의는 지금 이제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226페이지, 전자금융의 특징. 예, 전자금융이 갖고 있는 특징, 요게 이제 출제가 될 때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이제 전자금융 이용하면 이제 좋은 점도 있고, 이제 안 좋은 점도 있는데요. 맨 밑에 줄로 가가지고, 맨 밑에 줄에 전자금융의 가장 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텔러들의 도움 없이 고객이 은행과 직접 거래할 수 있다. 또 고객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쌍방향 거래가 가능하다. 이는 은행이 고객과 개별적인 접촉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이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제공해가지고 불편한 점들을 개선해서 고객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흔히 여러분 저기 PB라고 들어보셨어요? 프라이빗 뱅킹.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보면 내 아이디를 이렇게 이제 예, 이용자 번호 이런 걸 이제 등록해서 들어가면 나한테 맞춤식으로 이렇게 또 상품이 보이는 경우가 많죠. 이제 거기까지 서비스가 되니까 고객 만족도 높아진다. 집에 앉아서 발품 팔지 않고도 예, 얼마든지 이제 그 금융 상품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뭐 이제 좋은 점이죠. 또 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잖아요. 또 은행 입장에서 창구 업무를 경감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안 좋은 거는 뭐가 될까요? 보안이죠, 여러분. 보안. 이제 정보 노출. 이제 그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227페이지. 맨 밑에서 위로 올라가 볼까요? 맨 밑에서 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달락. 한 13줄 정도 올라가시면 그러나 이런 말 있죠. 그러나 전자금융은 외부 해커나 내부 직원에 의한 고객 정보의 유출 위험, 전자화폐 등의 위조, 변조 등 보안 리스크가 이제 증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문제가 이제 단점이 되는 거고 이제 나머지 편리한 점이 많다. 해킹 당할 수 있는 거죠. 네. 요건 이제 쉬운 얘기였고요. 이제 페이지를 넘겨 가지고 예, 3번. 전자금융 발전 미래 전망. 3-1에 가시면 전자금융의 이제 발전 단계가 있는데요. 이제 은행 중심으로 이렇게 크게 이제 우측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우측에 가면 중간에 그 점이 4개 있죠.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지금 와 있다는 건데 1단계는 무슨 단계다? 계정계의 온라인화 단계다. 계정계. 은행의 이제 계정계. 수납 처리하고 이러면 이제 돈 맞추고 이러는 게 계정계입니다. 그거 온라인 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다? 정보계의 온라인화 단계. 정보계는 이제 고객별로 사용 내용을 이렇게 봐서 이제 특화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분석하는 거죠. 정보계. 그 다음에 3단계가 그 두 번째 줄 끝에 PC뱅킹 단계. PC뱅킹. 그 다음에 지금 4단계는 첫째 줄 끝에 예, 인터넷 뱅킹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 순서 나열하라 이런 식으로 나면 순서를 찾을 때
계정계, 그 다음에 정보계, PC뱅킹, 인터넷뱅킹, 뭐 이런 순으로 발전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3-2의 전자금융의 이제 미래 전망. 그래서 여기 읽어보니까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그냥 밝다, 미래가 밝다. 예,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창고가 이제 무인화 되겠죠? 창고도. 그러니까 CD기나 ATM기 그 장비 자체가 이제 굉장히 비싼데, 그래도 이제 창고 업무를 이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무인 점표들도 많이 앞으로 생기겠다. 그게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이 자격증이 은행 텔러 자격증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설 자리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죠. 자, 이제 그 정도고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232쪽에 그 박스가 나오는데, 전자금융 용어들이 있는데, 이거 별표 치세요. 이거 늘 출제가 됩니다. 이제 요것만 잘 극복하시면 돼요. 여기 용어들. 예. 하나하나 이게 다 볼 겁니다. 다 보겠습니다. 전자금융 용어. 1번에 전자금융 거래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전자금융 거래는 그냥 핵심만 볼게요. 여러분 그 두 번째 줄 보면 비대면 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다. 금융 거래를. 그러니까 대면하지 않고 창구에 가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서 직접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거, 그게 전자금융거래고요. 2번 이용자. 이용자는 누굴 얘기하겠어요? 고객이라고 보면 돼요.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예, 두 번째 줄에 고객. 고객. 그 다음에 지급인. 지급인하고 수취인이 있는데, 지급인이라 하면 전자금융거래에서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에, 예, 명의인을 갖고 있는 사람, 명의인. 그러니까 출금되는 계좌의 명의인. 이게 이제 지급인이죠. 내가 이체할 때 내가 이제 저쪽에 보내준다 그러면 내가 지급인이 되는 거죠. 출금되는 계좌의 명의인. 출금이란 말이 키워드고. 그럼 수취인은 반대겠죠. 중간에 그 입금되는 계좌를 갖고 있는 명의인. 입금. 그게 수취인. 그렇게 이제 부르고. 그냥 이게 다 고객이에요. 고객을 지급인, 수취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전자적 장치라 하면 이제 이게 뭐예요? 전자적 장치. 그러면 현금 자동 지급기, 영어로 CD기, 자동 이출금기, 그게 ATM기, ATM. 그 다음에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할 때 이용되는 장치. 예,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전자적 장치. 그 다음에 접근 매체란 말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보안화 관련된 거예요, 보안. 접근 매체, 방어벽. 그래서 첫째 줄에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그 보안이다. 비밀번호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접근 매체에 들어간다? 가에 보면은 전자식 카드라든지 뭐 전자적 정보, 또 나에 보면은 끝에 공인인증서, 다에 이용자 번호, 라에 생체 정보, 눈, 홍채, 지문, 이런 생체 정보, 그 다음에 마, 끝에 비밀번호, 예, 이와 같은 것들을 접근 매체라고 부르고요. 실물 기계 있죠, 기계. CD기, ATM기,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은 전자 장치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전자 문서. 뭐, 그건 뭐 쉽고요. 넘어가고요. 거래 지시. 거래 지시는 누가? 이용자가. 고객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래 지시는 이용자. 이용자가 누구한테? 은행에. 전자금융거래 계약에 의해서 은행에 개별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거래 지시는 누가 누구한테 한다고요? 이용자가 은행에. 반대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용자가 은행한테. 그 다음에 오류라 하면 오류. 오류는 뭐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그러니까 이용자가 실수한 걸 오류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거 없이 그 밑에 이용자가 거래 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기계가 이제 고장이 났다든지, 예, 이제 오작동 해가지고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중요하죠. 이용자가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오류라고 표현하고. 자,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와요. 계좌 이체, 추심 이체, 계좌 송금,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계좌 이체라는 것은 누가요? 지급인이. 지급인이 보내주려고 하는 사람이죠. 출금 계좌 갖고 있는 지급인이 전자 장치를 통해서 지급 지시에 따라서 은행 지급인 출금 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해 가지고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거.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예요? 지급인에 의해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요걸 계좌이체라고 불러요. 반면에 추심이체라는 게 있죠. 추심이체는 수취인에 의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 지시에 따라서 지급인 출금 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돼가지고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거. 근데 키워드가 수취인의 지시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쉽게 우리 그 내국환 업무에서 그런 말 나오죠, 여러분. 전금과 역환. 그러니까 전금에 해당하는 게 계좌 이체고요. 역환에 해당하는 거. 예, 그게 추심 이체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12번. 예약에 의한 계좌 이체. 계좌 이체도 미리 예약해 놓는 거죠. 예약이 가능하다는 거고. 13번 계좌 송금. 계좌 송금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체가 아니고 송금 들어가면 이용자가 현금 자동 지급기. 그러면 이제 ATM기 이런 걸 떠올리세요. 아니, CD기. 그다음에 자동 입출금기. 그게 이제 ATM기죠. CD기나 ATM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 또는 타인 계좌에 자금을 입금시키는 겁니다. 이걸 송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밑에 14번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 그러니까 추심이체든 이제 계좌이체든 다 예약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일. 영업일이라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날. 자, 여기서 여러분 계좌이체하고 이것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계좌이체, 추심이체, 계좌 송금. 요거 이제 차이점만 이렇게 보도록 하죠. 그럼 계좌이체 요건 이제 뭐냐면 요쪽에 이제 계좌가 있어요. 요쪽 계좌에서 물론 이제 은행을 통해 가지고 다른 계좌로 요런 식으로 이제 돈이 가는 거예요. 이체되는 거죠. 이게 계좌이체죠. 요걸 지급인이라고 부르죠. 지급인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거고 추심이체라는 건 뭐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수취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수취인. 이렇게 돈을 빼다가 자기 계좌에 넣는 거. 그 다음에 계좌 송금이라는 건 뭐예요? 예, 이쪽에서 이렇게 계좌로 들어가는데 요게 계좌가 아니고 CD기나 ATM기다 이거예요. 창구에서 여러분 창구 CD기 ATM기를 이용해서 계좌 자기 계좌든 남의 계좌든 이렇게 가는 걸 계좌 송금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예약도 가능하다 이거죠. 미리 정해놓는 거 되셨죠?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자기 걸 만드세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2절부터 가볼게요. 그 전자금융의 이제 종류 중에서 텔레뱅킹. 텔레뱅킹은 뭐겠어요? 첫째 줄에 고객이 은행에 직접 나오지 않고 뭘 이용하겠어요? 전화. 전화를 이용해서 이제 각종 은행 업무를 이제 취급하는 거다. 은행 업무 처리하는 거다. 밑으로 가가지고요. 그 타이틀 2번 이용 신청 및 업무 처리 절차 보고 세 줄 위에 봐봐요. 여러분 이체할 때는 그 이제 수수료라는 개념이 있죠, 여러분. 네, 모든 은행에서 그 세 번째 줄에 모든 은행에서 ARS를 이용한 자행 이체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자행 이제 이체하는 것은 ARS를 통해서 할 때는 이제 면제돼요. 그리고 ARS 타행 이체할 때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타행 이체할 때 안 받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징수한다. 또한 상담원을 통한 경우에는 자행이체라도 수수료를 부과한다. 왜냐하면 상담원 수고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노력했으니까. 예, 그 다음에 VIP 고객 같은 경우는 은행들 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VIP는 자행이든 타행이든 이제 수수료 면제받는 경우가 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텔레뱅킹은 ARS 또는 예, 이제 직접 이제 직원하고 통화하면서 이런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예, ARS를 통해서 자행이체할 때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타행이체할 때는 받는다. 그리고 상담원 통해서 할 때도 수수료 받는다. 네, 그렇게 좀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2번, 이제 이용신청 및 업무처리 절차. 예, 통상 여러분 이제 내가 처음 통장을 만들러 이제 은행에 찾아가면 은행 창구 직원이 물어보죠.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지금 동시에 하시겠어요? 그럼 이제 서류 한 장 이렇게 대부분 써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통장만 만들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가야 돼요. 통장만 만들어갖고 이렇게 오면 예, 텔레뱅킹 사용하려고 그러면 다시 신청하러 가야 돼요. 그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자, 1번 이용 대상. 누가 텔레뱅킹 이용할 수 있다? 실명 확인 증표가 있는 개인. 외국인 제외교포 다 포함하는 거죠. 개인하고 기업. 예, 누구나 다 이용 가능하다. 개인, 기업. 그리고 계속
본인의 온라인 예금 거래가 있어서 출금 계좌로 지정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이것만 신청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예금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계좌가. 그것도 온라인 계좌. 흔히 수시 입출 계좌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시 입출식 예금 통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텔레뱅킹이든 인터넷 뱅킹이든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온라인 예금이라는 게 보통 예금, 저축 예금, 기업자유 예금, 가계당좌, 당좌 예금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정기 예금, 정기 적금 통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수시 입출식 출금 계좌를 이제 지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영업점에서 신청한 고객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묶어볼까요? 누가 텔레뱅킹 이용할 수 있다? 개인이나 기업, 법인이죠. 그리고 앤드 온라인 예금 통장이 있어야 된다. 앤드 영업점에 와서 신청해야 된다. 영업점에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청하는 거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요. 그러나 잔액조회나 입출금 내역 조회 정도는 신청 없이도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통장만 개설하면 통장 잔고 확인하는 거 이런 거는 이 텔레뱅킹 신청 없이도 그냥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용하러 이제 신청하러 왔다 그러면 2번 이용 신청서를 이제 접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1번 고객으로부터 가입 신청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업점을 방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방문했으니까 그 신청서 작성하고 받는다. 그리고 2번에 이제 자필로 기록한다. 고객이 이제 자필로 기록하고 본인 서명 받는다. 뭐 3번, 4번 본인 확인한다 이거죠. 본인 확인하는 증표는 뭐 주민등록증, 여권, 뭐 운전면허증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 또 그게 없으면 2차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우측에 소괄호 3번 이제 징구 서류 봐볼게요. 텔레뱅킹 신청할 때 징구 서류. 그럼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여러분. 자, 수직 방향이 뭐다? 개인인 경우하고 법인인 경우 나눠져 있고 본인이 신청했을 때 대리인이 신청했을 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신청할 때 그렇게 나와 있고 본인 대리인 신청은 첫 번째 점 봐봐요. 대리인 신청 원칙적으로 불가라고 돼 있죠? 예, 개인 같은 경우는 텔레뱅킹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 거기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 대리인이 신청해 주는 겁니다. 미성년자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대리인 신청이 안 되는데 회사는 여러분, 회사는 이제 그 회사 대표이사가 바쁘니까 기본적으로 대리인 신청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대리인 다 된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읽어볼게요, 여러분. 1번. 개인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실명 확인 증표에 의한 본인 확인 및 통장과 거래 인감을 확인한 후 실명 확인 증표 사본을 이제 받는다. 카피 뜨는 거죠. 그리고 2번. 미성년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통장 만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 외에 법정 대리인, 그게 이제 부모입니다. 법정 대리인이 부모예요.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모의 실명 확인 증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그 대리인 신청이라고도 이제 굳이 볼 수는 있는 거죠.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니까 그게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제 법인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이제 위에 그 표에 나와 있는 이제 서류를 받는다는 건데, 다만, 법인 인감이 확인된 때에는 법인 인감 증명서 접수는 생략할 수 있다. 그게 동일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감 도장을 갖고 왔으면 인감 증명서 생략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표이사 본인이 확인된 때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또 안 받아도 된다. 생략해도 된다. 이게 다 같은 효과를 갖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대표이사가 직접 왔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 접수 생략해도 된다. 그리고 4번. 예, 법인 고객의 대리인이 신청했다. 대리인은 이제 위임장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역시 이제 그 표에 보는 것처럼 상기 서류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법인 인감 증명서와 함께 받은 위임장은 신청 직원의 인적 사항 위임 문구가 기재되고 법인 인감이 정당하게 날인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리인이 오게 되면 위임장 같은 게 중요해요. 위임장하고 또 법인 인감 증명서. 예, 그 두 개를 이제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 외우는 게 사실은 만만치 않죠. 실무를 좀 한 달만 해보면은 완전히 알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우리 시험 보기 위해서 조금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자, 이제 계속 넘어가요. 지금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구에 고객이 왔다. 신청서를 작성했다. 징구 서류 뭐 받을 거냐? 서류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냐? 쭉 봤어요. 그리고 나면 4번. 이제 뭐예요? 전산 등록. 그 이제 앞에서 이제 단말기에다 따다닥 등록해야 되겠죠? 등록한다. 5번.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를 교부한다. 여기서 이제 1번 봐보겠습니다. 전산 등록 후 신청서는 책임자의 결재를 받고, 그리고 이제 고객한테 이용자 번호. 이제 그거. 그거하고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그리고 시크릿 카드, 보안 카드 있죠, 여러분? 이런 걸 고객한테 이제 함께 교부한다. 이용자 번호 아이디죠. 그리고 2번. 자, 이용자 번호를 부여받은 고객이 전화, 이제 전화를 이용해서 이체 비밀번호를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텔레뱅킹 사용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또 비밀번호를 또 등록해야 돼요. 이체 비밀번호. 이건 고객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내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 가입 신청 후 몇 영업일 이내에, 3영업일 이내에 이체 비밀번호 등록하지 않으면 정지됩니다.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3일 이내에 영업일 기준으로 이체 비밀번호를 이제 등록하도록 안내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체 비밀번호, 이제 창구에 고객이 와 있으니까 바로 할 수도 있고, 이제 집에 가서 할 수도 있는데요. 가. 집에 가가지고 이제, 가니까, 집에 가니까 가죠. 인터넷 뱅킹 고객이 직접 등록할 때는 6자리 번호인데, 그게 이제 숫자, 영문자 이렇게 섞어서도 가능한데, 나, 창구에서 직접 할 때 여러분 창구 앞에 가면 핀패드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숫자만 이렇게 있어요. 전자, 우리 그 전자 계산기 있죠? 계산기처럼 이렇게 있어갖고 꾹꾹 누를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예, 문자가 없기 때문에 숫자로 6자리 이렇게 이제, 거기서 바로 등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신청서 관리. 이제 고객은 갔어요.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신청서를 관리하는데, 1번, 담당 책임자 결재를 받아서 보관한다. 그리고 2번, 예, 날짜별로 분류해서 금고에 보관하는데, 단, 1회 또는 1일 이체 한도를 초과해서 영업장, 점장이 특인에 의해서 이제 운영하고자 할 때는 영업점장 이제 결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책임자 수준에서 결재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그 한도 초과했거나만 이런 이제 사항이 생기게 되면 영업점장의 결재를 받아서 보관해야 된다. 자, 이제 7번.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비밀번호 오류 및 해제. 우리 이제 항상 이제 전자금융 이용할 때 비밀번호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그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비밀번호 만들면 안 되잖아요. 잘 관리해야 돼요. 1번. 본인을 위한 정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비밀번호가 3회 연속, 사용할 때 3회 연속해서 틀리면 이제 정지됩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관리해야 돼요. 다만 PIN 같은 경우는 5회, OTP 발생기 같은 경우는 연속 10회 틀리면 정지돼요. 그러니까 일정횟수 이상 이제 비밀번호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 계속해서 이제 계속 내가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갖고 하면 거래 정지돼요. 나만 힘들어져. 왜냐면 이 비밀번호 다시 이렇게 해제하려면 영업점에 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2번에 나와 있죠? 비밀번호 오류 해제는 고객이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서 이제 신청해갖고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8번. 시크릿 카드 받아왔죠? 보안카드. 이제 그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1번. 시크릿 카드는 교부 대상은 전자금융거래 가입자, 이제 모두한테 대상이 되고 중요한 거는 2번입니다. 시크릿 카드는 이용 매체와 상관없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쓰든 텔레뱅킹 쓰든 다른 수단 뭐 쓰든, 예, 보안 카드는 딱 하나예요. 그걸 갖고 다 이용 매체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지점에서도 교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은행별로 여러분 이거 보안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금융기관별로.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그거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안 카드 보신 적 있죠? 이런 식으로 네 글자 이렇게 네 숫자 이렇게 네 개 돼 있어 가지고 이제 두 번, 이렇게, 저 같은 경우 두 번 확인하던데. 처음에 요 앞자리 두 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두 자리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체가 되잖아요. 정상적인. 어떤 분은 이거, 이게 50까지 경우인가? 이렇게 있던데, 50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많은가 봐. 왜? 그때그때 눈으로 보기 귀찮다, 이거야. 네. 3번으로 가볼게요. 거기 밑에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예, 시크릿 카드를 만약에 분실했다.
부실했으면 이제 신고해가지고 다시 재발급 받아야 되는데, 예, 재발급 시에는 역시 영업점에 이제 내점하는 게 원칙입니다. 잘 관리해야 되겠다. 다음 페이지 넘겨가지고요. 예, OTP 발생기 봐볼게요. OTP 발생기. 요거는 뭐냐면 훨씬 보안 체크하는데 안전한 겁니다. 또 보안 체크할 때 훨씬 안전한 거예요. 1번. 이제 우리가 보안 등급을 이제 3등급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는 거예요. 전자금융 이용할 때는 3등급으로 구분하는데, 그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대부분의 은행들은 보안 등급 1등급 이체 한도를 원하는 개인 고객, 개인 고객에다 박스 치시고, 또 기업 고객 전체, 기업 고객 전체에다가 박스 치세요. 는 예, OTP 발생기를 필수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기업 고객은 전체 모두 다 OTP 발생기를 이용해서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 고객은 원하는 사람만. 근데 그 원하는 사람이 뭐예요? 나는 보안 1등급 적용해 달라, 이렇게 원하는 개인 고객. 그리고 기업 고객은 전체 OTP 발생기를 이제 사용해야 되고요. 이게 더 까다롭게 체크하는 겁니다, 보안을. 그리고 그 밑에 한도가 있는데요. 개인인 경우 보안 1등급 이체 한도는 텔레뱅킹 이용할 때는 이제 1회가 5천만 원. 1회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루 한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1회 5배죠? 하루 한도는. 1회가 5천만 원이니까 1일은 곱하기 5 하면 돼요. 그럼 2억 5천. 그다음에 인터넷 뱅킹은 1회 한도가 1억. 그리고 예, 하루는 역시 5배죠. 5억. 1등급 한도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런 이제 돈을 이체할 때는 OTP 발생기를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OTP 발생기. 한 번에 5천만 원씩 이렇게 예, 이체해 봤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2번.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OTP 발생기는 한 개 가지고 그 밑에 55개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금융 기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크릿 카드라는 것은 금융기관별로 따로따로 개별적인 건데, OTP 발생기는 범용입니다. 금융기관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OTP라는 게 이제 뭐냐면요, 우측에 나와 있네요. 우측 두 번째 박스에 보면 예, 온타임 패스워드,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가 이렇게 뜨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줄 끝부분에 보면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 보안 매체다. 그래서 그 밑에 6자리 숫자로 1분 단위로 자동 변경돼서 예, 1분 이내에 다시 이체하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번호가 뜨는 거죠. 그래서 예, 마지막 줄 끝부분에 현행 시크릿 카드보다 더 안전한 보안 수단이다. 그 생긴 게 그렇게 생겼네요. 마치 USB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거기 액정 화면이 있어서 숫자가 뜨는 거 입력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KTX 이렇게 예, 그 예약할 때도 우리 KTX 이제 예약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예, 전화로 이렇게 예약하면, 휴대폰으로 예약하면 그쪽에서 뭔가 번호가 오죠? 그럼 그 번호를 내가 또 다시 한번 전송해야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의 다 이제 안전장치라고 보면 돼요. 자, 10번. 이 텔레뱅킹 이제 업무 처리할 때, 뭐 창구 직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업무 처리할 때 유의사항. 창구에서, 별표. 창구에서 텔레뱅킹 업무 처리할 때, 또는 ARS. 아, 제가 창구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까? 텔레뱅킹이니까 이제 전화로, 직원이 이제 전화로 업무 처리하거나 ARS 할 때 이제 유의사항. 1번. 타점권은 추심이 완료될 때만 이제 이체할 수 있다. 추심이 완료될 때. 그게 뭐예요? 돈이 들어와야만 이제 이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타점권, 자기압수표 포함해가지고 요거 추심은, 추심이 완료됐다는 건 이제 돈이 들어왔을 때. 그 발행은행으로부터, 수표 발행은행으로부터 돈이 들어왔을 때 이체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통장 분실, 인감 분실로 사고 신고 등록된 계좌는, 그러니까 사고로 등록된 계좌는 전자금융거래를 통한 계좌 이체가 제한될 수 있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안 되고요. 제한될 수 있다. 세 번째, 예, 고객이 직접 처리한 계좌 이체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고객이 이체한 것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예외가 있죠. 고객이 자금 반환을 요청할 때에는 예, 계좌번호의 단순 차고 입력, 동일 계좌의 동일 금액이 중복 입금된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고객이 자기가 이체했으면은 취소가 안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계좌번호를 끝자리 하나 잘못했는데 공교롭게 그 계좌가 있어서 글로 돈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남의 계좌로. 그러면 이거 취소해야 되겠죠? 또 두 번 입금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예약 이체하는 경우도 있죠. 예약. 미리 걸어놓는 거. 근데 예약 이체의 경우는 그 두 번째 줄 중간에 1회 실행으로 하고 이체 불능권에 대해서는 재처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실행이 되고요. 중복 실행은 안 합니다. 그 이체 불능됐으면 그냥 끝입니다. 그런 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체 지정일에 복수 예약 이체 의뢰가 있을 때는 어떤 순으로 이제 접수가 되냐 그러면 은행은 접수받은 순서대로 돈을 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체가 하루에 여러 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은행은 접수받은 순서대로 이제 이체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공동명의의 예금은 이용할 수 있다 없다? 공동명의는 이용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죠. 예. 7번 그리고 인터넷 전화 이용할 때는 인터넷으로 여러분 전화 오는 거 있죠,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 이것은 저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줄 끝부분에 텔레뱅킹 서비스 제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터넷 전화 이용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OTP 발생기 이용 고객은 또 허용됩니다. 이거는 보안을 철저하게 체크하는 거니까 비밀번호. 이와 같은 내용들 7가지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이제 시험에 대비해야 되고요. 기타 이제 11번 고객한테 이제 안내해야 되는 사항. 그거는 별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보이스 피싱 이런 거 이제 주의하라는 겁니다. 넘어가죠. 그다음에 우측에 이제 3번에 보면은 텔레뱅킹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 서비스 되는 이제 금융 업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대부분 다 할 수 있다. 예금도 할 수 있고 이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특이한 거 여러분 하나만 체크해 드릴게요. 맨 밑에 기타 가시면은 거기 첫 번째 점에 보면 적립식, 거치식, 예금 신규 뭐 이런 거는 가능해요. 텔레뱅킹을 이용해서 적립식 예금이라든지 거치식 예금, 신규 예금하는 거 가능해요, 여러분. 예금 가입하는 거. 그런데 거기다가 온라인 예금 가입하는 거 이런 식으로 텔레뱅킹으로 온라인 예금 가입 가능하자 그러면 이거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미리 알고 대비하면 돼요. 뭐라 그랬죠 여러분? 텔레뱅킹 신청할 때 이미 온라인 예금 통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있어야 텔레뱅킹 신청하는 거니까 이것을 텔레뱅킹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외에 뭐 적립식 거치식 그러니까 정기 예금이라든지 정기 적금 통장 만드는 거 이거는 이제 텔레뱅킹으로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그러니까 요것만 하나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할 수 있다. 4번은 뭐예요? 이제 휴대폰 문자 메시지 통지 서비스. 그러니까 어떤 이체가 발생했거나 돈이 들어오고 나갔을 때 바로 이제 알려주는 거죠. SMS 서비스. SMS 통지 서비스란 고객이 지정한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을 고객 휴대폰으로 거래 내역 발생 즉시 문자로 찍어주는 서비스다. 근데 페이지 넘겨보면 어떤 계좌에 한해서 이제 문자 서비스가 돼요? 2번 보통 저축 기업자요. 이게 다 온라인 예금이죠, 여러분. 온라인 예금, 온라인 예금 통장에 대해서 그리고 4번 이거 이용 수수료를 내야 돼요. 이용 수수료. 일본 이제 무료 통지 서비스 그건 뭐예요? 은행이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거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대출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이거는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무료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뭐 900원 내외에 이렇게 이제 그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용자는 당연히 이제 휴대폰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정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3절. 인터넷 뱅킹 서비스로 가볼게요. 자, 텔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이나 이제 비슷합니다. 업무 처리 비슷해요. 자, 인터넷 뱅킹은 뭐다? 우측 페이지 첫째 줄에 가볼게요. 243페이지 첫째 줄. 인터넷 뱅킹은 고객이 은행에 나오지 않고 PC로 은행 이제 호스트 컴퓨터에 연결해가지고 이제 은행 업무 하는 겁니다. 금융 서비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이제 중간에 보면 여러분 이제 그 네모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뱅킹을 이런 식으로 나눠요. 이용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홈뱅킹 그러면 홈뱅킹은 이제 개인 고객들이 이용하는 거고, 펌뱅킹 그럼 펌이 이제 회사니까 기업 고객들이 이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용 채널이 뭐냐에 따라서 PC 뱅킹 그러면 이제 PC 통신망 또는 밴망을 이용하는 거고, 인터넷 뱅킹은 말 그대로 인터넷 이용하는 거죠. 지금 요거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PC 뱅킹 써보셨는지 모르겠네요. PC 뱅킹은 뭐예요? 전화선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PC 뱅킹 쓰고 있으면 전화 못 겁니다. 그죠? 오는 것도 계속 통화 중이 되고. 근데 인터넷은 그 완전히 다르죠. 자, 소괄호 1번. 인터넷 뱅킹의 특징. 자, 어렵진 않습니다. 맨 밑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번. 예, 뭐 호스트 컴퓨터, 주변기기 이런 걸 이용해서 끝에 업무 처리 비용을 크게 감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창구 업무, 또 직원 업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번. 시간 공간적 제약 없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끝에 24시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거. 세 번째. 예, 대신 해킹 방지 등을 위한 보안 장치 구축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4번. 그 밖에도 예, 두 번째 줄 끝에 고객 중심의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 뭐 어려운 말 없죠,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2번. 인터넷 뱅킹 시스템 구축 현황. 이것도 굉장히 이제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인터넷이 이제 활성화된 거는 저 2000년 이전이죠. 이제 90년대 말 98년도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98년 99년 이때 이제 굉장히 붐이 일었어요. 그럼 지금은 훨씬 많이 지났으니까 10년 이상 지났으니까 대부분 은행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다 구축해 놨죠, 여러분. 은행마다 다 인터넷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창기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만든 사이트가 있어요. 인터넷 뱅킹하기 위해서. 그게 첫째 줄에 나와 있어요. 자, 인터넷 뱅킹 시스템 구축 현황을 보면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하고 뱅크타운이라는 걸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뱅크타운이 밑에 여러분 그 박스에 설명을 해놨죠? 한국통신하고 17개 은행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이제 사이트예요. 요걸 초창기에 이용했는데 누가 지금 이거 이용합니까? 개별적으로 다 특화시켜서 이쁘게 화려하게 또 정보를 많이 담아서 이렇게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읽어보시면 이 예, 뱅크타운이라는 것은 지금 백업용으로 정도 쓴다는 거죠. 별 얘기 아니고요. 우측에 2번. 자, 그러면 내가 인터넷 뱅킹 이제 신청은 어떻게 하고 업무 처리 절차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줄 중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텔레뱅킹 이용 신청 업무 처리 절차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따로 설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넘겨보시면 대신 3번. 인터넷 뱅킹에서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들이 나오죠. 그럼 굉장히 많아요. 한 페이지에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역시 이것도 다 볼 수는 없는데 제가 두 가지만 체크해 드릴게요. 앞서 텔레뱅킹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여러분 예금과 신탁 가보세요. 그 구분의 예금 신탁 칸에 가면 첫 번째 적립식, 거치식, 예금 신규, 신탁 신규 이런 것들은 가입할 수 있지만 역시 온라인 예금 가입은 이걸로도 안 된다는 거죠. 왜? 온라인 예금 통장 사전에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 밑에서 두 번째 공과금 납부. 인터넷으로 여러분 이제 공과금 납부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 지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시간 제한이 있다 없다? 시간 제한이 있다. 예, 뭐 그 정도만 거기다가 그냥 필기해 놓으세요. 공과금 납부할 때는 24시간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시간 제한이 좀 있더라. 그 지로 업무에서 그 인터넷 지로를 통해 갖고 공과금 납부할 때 그거하고 이제 유사한 개념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인터넷 뱅킹은 별도의 절차가 이제 텔레뱅킹과 똑같으니까 지금 교재에 안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